섬 개발 과정에서 시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거제 지심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도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상생의 해법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어떤 문제인지 황재락 기자가 전합니다. 동백꽃으로 유명해져 해마다 10만 명이 찾는 거제의 지심도. 지난 2017년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뒤 최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불법 증축과 무허가 식당 등이 알려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. 지심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 자리. 15가구 30여 명 지심도 주민들은 거제시가 강제 이주를 계속 추진한다며 반발했고. 상정과 단전 단수 이 내용을 거제시에서 주민들한테 사사 간담회 때 나눠줄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. 거제시는 강제 이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리지만은 이 강제 이주란 말은 앞으로 지심도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다. 섬 주민들은 거제시가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도 오랜 기간 섬을 지켜온 주민들이 계속 섬에 남아있게 해달라며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심도 주민들한테도 삶의 어떤 지루가 행복을 주권을 갖다가 더욱더 지심도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게끔.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을 검토한 거제시는 현행법상 국립공원 내 마을 지구 지정이나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10몇 년의 노력 그리고 뭐 5만여 명의 서명운동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지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각은 좀 쉽지가 않다는 걸. 거제시는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섬 주민과 이견을 좁히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.